이렇듯 확실히 반신욕이나 사우나처럼 고환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질, 그리고 정자의 DN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남성분들 중에 사우나나 반신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뜨뜻하고 땀을 빼면은 개운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우나나 반신욕이 정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또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사우나나 반신욕이 정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반신욕과 사우나가 정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은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외부에 나와 있는 장기입니다. 고환은 일반적으로 체온보다 2에서 3도가 낮은 35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고, 이 온도가 고환이 정자 생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온도가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남자는 아랫도리를 시원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환의 온도가 1에서 2도만 올라가더라도 정자 생성을 방해할 수가 있고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고환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사우나나 반신욕은 정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 총 20명의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43도씨의 물에 들어가서 30분씩 10회의 반신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룹 A는 10일을 연속으로 반신욕을 진행을 했고, 그룹 B는 3일에 한 번씩 반신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자 세포가 죽고 정자의 DNA가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치는 10일 연속으로 반신욕을 진행한 그룹 A에서 더 심각하게 발견이 되었죠. 다행인 것은 두 그룹 모두 2에서 3개월 후에는 정자의 질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2007년도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분 이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온수에 반신욕을 하는 1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11명의 남성들에게 온열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의 절반에서 정자의 질이 개선이 되고, 특히 총 운동성 정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491%나 증가를 하였고, 이 효과는 3개월 이상이 지속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대부분 과도한 흡연에 대한 이력이 있었고, 반응한 그룹과의 흡연량은 약 50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2013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습도 20에서 30%, 온도 30에서 90도의 사우나를 주 2회 15분씩 총 3개월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정자의 농도와 정자의 운동성이 50% 이상이 떨어졌으며, 정자의 DNA 역시 변형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사우나를 중단한 지 6개월째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98년의 다른 연구에서도 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주간 80에서 90도의 사우나를 하루에 30분씩 진행을 하였을 때 정자의 운동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확실히 반신욕이나 사우나처럼 고환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질, 그리고 정자의 DN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 변화가 영구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우나나 반신욕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정자의 상태를 걱정해서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고환에 열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적으로 사우나나 반신욕을 즐기더라도 임신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정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개월이 걸리기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미리 고환에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을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게다가 원래에도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어 있거나 정자의 수가 감소되어 있는 등 정자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사우나나 반신욕은
정자의 질,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DNA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는 영구적인 변화는 아니며 몇 개월에 걸쳐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하지만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신욕이나 사우나처럼 고환에 열을 가하는 행위는 피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우나와 반신욕이 정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